오! 오, 신기해. 저기 청소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되는데? 생각보다 막 드라마틱하게는 안 돼. 네, 상추도자들이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대륙의 실수, 샤오미에서 만든 창문 로봇 청소기 헛C6 되겠습니다. 헛C6 이름도 어렵다. 바닥 로봇 청소기 조금 익숙하신데 창문 로봇 청소기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고요. 네, 요거는 제가 거금 3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실제 가격은 30만 원 초반대에 해외 직구로 구입하시면 이제 20만 원 후반대까지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와, 창문 로봇 청소기에 30을 태워 제가 수백 채의 유리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안쪽까지 막 다 닦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DK 광삼님이랑 아이언 데디 막 우리 지인들 와가지고 다 안쪽 닦고 바깥쪽 닦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시간을 거기다 다 써서 닦고 정작 막 피규어 세팅하고 그런 거 내가 다 했다. 아무튼 그래서 좀 갖다 놓고 좀 실용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입을 했고요. 제가 요거 구입하기 전에 양쪽으로 이렇게 자석으로 흡착해서 이렇게 닦는 거 있어요. 빨간색으로 된 거. 그것도 한 10만 원 주고 샀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한번 열어서 안쪽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뭔가 스팀 다리미 같이 막 생기긴 했어요. 요렇게 보시면 또 로봇 청소기처럼 생겼고, 근데 얘는 요렇게 서서 자기가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아쉽게도 유선입니다. 예. 선은 뭐 굉장히 길어요. 이게 막 5m 요런 이제 리모컨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걸레도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세대와 이 3세대의 가장 큰 차이가 습식이 되냐 안 되느냐. 1세대의 이 샤오미 청소기 자체가 이 가격 대비 좋았어요. 요 친구가 3800파스칼, 그 친구 한 3400.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속도도 비슷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습식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일이 이제 칙칙칙칙 뿌리고 얘한테는 닦는 것만 맡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1세대도 추천을 드리고, 얘가 혼자 칙칙이 하고 쓱쓱이 다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조금 더 투자하셔서 요거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제랑 물을 5대5의 비율로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채워주면 80mm 정도 되거든요. 뭐 창문 하나 정도는 뭐 충분히 닦을 수 있으면, 얘가 칙 한 번 뿔 때마다 1mm씩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소 80번 정도는 얘가 칙칙 이렇게 할 수 있다. 당연히 건식도 되고요. 뭐 디자인은 뭐 보여드릴 것도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네, 요 전용 수건을 두 개를 이제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되게 유리창 이렇게 가가지고 저 끝에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수동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창문으로 한번 가시죠. 지금 이렇게 선을 쭉 연결했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해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그냥 선이 긴 것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빨간 거는 뭐예요? 근데 이건 이제 안전 로프입니다. 혹시나 이제 얘가 이제 흡착이 떨어져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이제 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로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개선된 게 1세대 때는 이 이제 전원선이랑 안전 로프랑 본체에 같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두 개씩 이렇게 따라다녔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로만 되고 뒤에서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본체 기준으로 오른쪽 보시면 여기 이렇게 파란색 나와 있죠. 요게 분사 노즐. 혹시나 그리고 코드가 뭐 누가 쳐가지고 뽑히거나 그렇죠? 뭐 정전이 돼서 바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것도 자체 배터리로 뭐 최소 20분, 뭐 30분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황사나 뭐 이런 거 들어서 살짝 했는데도 네, 바깥쪽은 굉장히 지저분하다. 자, 일단은 그냥 막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일단 안전고리 먼저 꼭 착용하시고, 자, 여기 이제 눌러줍니다. 오, 신기해. 자, 이렇게 문 닫아놓으니까 안에서는 또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죠. 조작 버튼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거 하나 눌러주면 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혹시나 이제 저쪽에 있는 걸 끌어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위아래 좌우 방향으로 원터치만 해주면 오는 거고요. 처음에 세팅은 습식으로 돼 있어요. 건식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로봇을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요거는 이제 횟수, 반복 횟수. 지그재그로 할 거냐, 한 군데만 할 거냐. 신기하다, 근데 진짜. 요렇게 오면서 빈 공간 틈도 조금 잘 메꿔서 청소를 해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 끝에 모서리, 저 끝에 모서리, 여기 아래 모서리들은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죠. 바깥쪽인데 저기 청소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되는데? 많이 안 닦이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막 드라마틱하게는 안 돼.
여기서 가장 좀 중요해야 될 점. 빠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요런 거. 그러면 센치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요게 지금 제가 센치를 재봤더니 이 높이가 9cm 조금 뭐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창문 청소를 할 때 만약에 이런 장애물들이 있으시다면 그 깊이가 9cm 이상인지를 미리 확인하시고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됐으니까 잠깐 네, 제 개인적인 또 볼일 보겠습니다. 바빠요, 나도. 네. 육안으로 봤을 때 청소가 안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실망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만져봤는데 바깥쪽은 깨끗해요. 청소한 부분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유리가 이중이어서 안에 지금 얼룩이 많네요. 바깥쪽은 분명히 청소가 잘 됐습니다. 네, 오해 일단 해서 좀 죄송하고 한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이제 닦는 능력은 꽤나 괜찮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육안으로 더 이렇게 잘 보이는 애 있잖아요. 그거 하나 제가 얼만큼 또 쉽게 닦이는지 한번 집중 모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과연 어떤 얼룩이 있을까요? 따라라라따 항상 나오는 음악 따라라라라라 여러분 새똥입니다. 저희 집이 조금 높다 보니까 와서 그냥 새들이 그냥 싸지르고 가요. 창문 로봇 청소기를 구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녀석입니다. 30만 원의 모뉴이 이 친구입니다. 요거 한번 잘 닦이는지 집중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나 안전고리 먼저 걸어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요 자리지 않겠습니까? 일단 다시 켜줍니다. 아우, 시끄러, 봐봐. 자, 여기 올릴게요. 여기 바로 붙일게요. 오, 일단 잘 붙었고. 집중 모드로 갑니다. 집중 모드. 여기입니다. 얘가 닦여야 된다고, 얘가. 더 내려와. 집중 모드로 한다고 해서 딱 요 자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반경이 여기서 한 요 정도 되네요. 그죠? 조그만한 유리도 혹시나 청소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은 참고하셔야 되는 게 얘가 30 곱하기 30cm 정도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데톨프는 아마 좀 안 될 거예요. 최소 마뮤나 홍제 뭐 900장 이상, 1500장 정도 할 때는 뭐 꽤나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너 왜 또 올라가니?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저 위에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 여기 이제 국소 버튼 눌렀어요. 집중 버튼. 오, 된다, 닦인다! 오, 오, 이제 닦여! 아, 이 컨트롤이 좀 필요하긴 하네. 여기만 움직이잖아. 지금 여기 가야 되는데. 한 번씩 갈 때마다 새똥이 조금씩 지워지기는 해요. 와, 지금 많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좀 민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한 번씩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샀으니까 이제. 오, 다 지워졌어. 새똥, 와, 이거 지금 새똥 묵혀놓은 지 꽤 됐거든요. 예, 뭐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꽤 됐는데, 야, 다 지운다, 다 지운다. 오, 멋져, 멋져.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얘를 멈춰 잡아줍니다. 지금 청소하기 전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기심에 이거 바다 물걸레 청소기 대용으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돌려봤는데 네. 얘는 뭐 전혀 되지 않습니다. 벽에만 붙어야 네, 요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무슨 센서 때문에. 유리창뿐만 아니라 뭐 이런 대리석이라든지 욕실에 그런 이제 타일 같은 데도 청소가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용하시는 유저들도 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샤오미 창문 로봇 청소기 허치6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려봤습니다. 허치거리 아니었습니다. 잘 샀습니다. 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요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요 박스 굉장히 여기가 얇아요. 그래서 여기다 위에 뭐 물건 올려놓으시면 3초 작동해가지고 자꾸 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뭐 아무튼 뭐 도시락통처럼 생긴 요 지금 가방도 굉장히 휴대성이 뭐 간편하고 좋고요. 생각보다 그쵸? 가볍고 소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집에 그냥 두셔도 되고 사용 대비 이제 가격 자체는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그냥 난 빌려서 쓸래 하시는 분들은 네, 이 공식 판매점에서 대여도 된다고 하니까 예, 유상대여 받아서 또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튼 결론은 신박하고 재밌고 또 깔끔하게 청소가 되는 대륙의 실수 샤오미 허치6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제 요거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이렇게 걸레만 바꿔서 후니버션 스튜디오 장식장까지 한번 또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